안녕하세요. 저는 노팅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세샤트 대표 이은지라고 합니다. 처음 커피클럽 요청을 받았을 때 저희가 아직 서비스 런칭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뭔가 초반인 기업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만큼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초기 기업인 것 치고는 되게 순탄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왜이 서비스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 멤버들은 어떻게 모으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공유드리면 뭔가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세샤트는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노팅이라는 요즘 이브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됐던 거는 이제 저희가 교재라는 거는 전자책으로 이용하려고 보면 이용하기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았고, 일단 전자책으로 교재를 찾기도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을 뭔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걸 직접 만들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플랫폼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공급자인 출판사들이랑 또 사용해주는 우리 학생분들. 그래서 이 양측에 대한 어떤 니즈를 잘 충족을 해야지 이 플랫폼이 오랫동안 잘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양측의 니즈를 잘 반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교재 출판사를 위주로 하는 이제 기능들 같은 걸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는 거의 전공서적이나 교재나 수험서 위주로 좀 큐레이션을 해서 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정적으로 받는 이유는 출판사들이 다른 전자책 플랫폼에 갔을 때는 사실 대부분 소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교재가 눈에 띄기도 어렵고 그 사용자들한테 노출이 되게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명확한 포지셔닝을 통해서 이제 시장에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지금은 12,000종 정도 이제 플랫폼 내에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출판사에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는 교재를 다루다 보니까 기존의 다른 책과 달랐던 점은 기존 책은 이게 사실은 좀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거나 노출이 돼도 이걸 바이럴이나 홍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히려 출판사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자체를 굉장히 이제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어딘가에 스크린샷이 되거나 뭔가 공유가 되거나 이런 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이패드 자체가 이렇게 스크린샷을 제어하거나 하진 않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과도하게 전체 페이지를 캡처한다거나 이런 사용자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그런 솔루션도 함께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계속 서비스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실제로도 학습서적 중심으로 이제 모든 화면과 큐레이션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의 80% 이상이 대학생 유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저희는 이제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강의를 함께 제공하는 곳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재를 보면서 이제 강의도 함께 들을 수 있게 이제 스플릿뷰를 다 베이스로 해서 서비스를 좀 개발을 했고, 그래서 출판사가 제공하는 그 강의로도 바로 사람들이 보면서 또 교재를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바로 이 뷰어와 필기 부분이에요. 이제 다른 책과 다르게 교재를 사용하다 보면 강의에 들은 내용을 필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문제집이나 자격증 책을 보는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전자책에서는 이런 필기 기능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아서 학생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패드나 태블릿 PC를 쓰는 친구들은 굿노트나 노타빌리티 같은 노트 전용 앱 수준으로 이제 눈높이가 높아져 있다 보니까 좀 그래도 완전히 그 정도 수준이 못 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기능들은 다 제공을 해줘야 이제 공부할 때 만족하고 이걸 사고
어떤 불법적인 과정 없이 직접 돈을 내고 책을 사서 이걸 사용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써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펜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유저들이 좀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에요. 또 전자책에서 교재를 이용하면 어떻게 학습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언어를 찾아보거나 번역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이제 필기를 공유하게 하는 서비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학생들이 필기한 데이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명 강사나 교수님이 자기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공유해주고 싶은데 이게 책이 베이스가 되면 사실 2차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기가 저작한 어떤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자기가 보유를 한 상태로 같은 책을 보유한 사람에게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문제가 없고 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개발해서 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교재를 꼭 전자책으로 써야 하나, 왜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이제 기존에 LG전자에서 한 5년 정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저는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뭐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걸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생각보다 제품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방향으로 업무가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차원에서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나 뭐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기회를 찾는 것을 이 팀에서 몇 명이 가서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스마트 시티 팀에 가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스마트 시티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에듀테크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제 출판 시장에서 종이책에서는 이제 학습 서적이 3분의 2 정도 이상으로 이제 매출이 날 만큼 되게 큰 시장인데 당시에는 이제 전자책으로는 거의 교재가 많이 없는 거를 좀볼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유저 인터뷰도 많이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으로 공부하려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서비스가 대응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뭐 책이나 비빌리오 같은 곳들은 어느 정도 태블릿이 되게 많이 보급이 된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자책으로 교재를 쓰고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고 투자를 받는다거나 IPO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서비스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서 우리나라도 곧 이렇게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반 전쯤에.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기획하고 했을 때 코로나 전이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태블릿 PC 보급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서 거의 20대 분들은 전체 38% 정도가 보급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이런 수치는 점점 더 증가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지만 자세히 학생들이 어떻게 쓰는지를 들여다보면 아예 전자책으로 이거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종이책을 사서 이거를 한 장씩 사진을 찍는다거나 해서 노트 필기 앱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 그 뷰어 자체에서 조금 더 교재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트 필기 같은 것도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필기 앱처럼 고도화를 해서 사용하게 해주면 충분히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한 장씩 찍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내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하더라도 그것도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좀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를 모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멤버는 맨 처음 이제 서비스 MVP를 만들 때 멤버는 아니고 정식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했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한 분씩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발로 뛰어가면서 한 분씩 모신 멤버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맨첫 번째 초기 이제 제가 처음 전용식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함께 했던 이 멤버들인데요. 저랑 저희 LG전자에서 저랑 같은 동기로 입사를 해서 계속 회사를 같이 다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인포테인먼트를 했던 그런 UI UX 디자이너분을 모시게 되었는데 이제 UI UX에 대한 경력이 그래도 모바일만 6년, 또 인포테인먼트 2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앱 서비스에 대한 되게 사용자 친화적인 그런 UI를 개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시게 되었고 저희 CTO님은 원래 삼성전자에 다니고 계셨었고 거기에서도 되게 핵심 인재로 인정받던 분이셨는데 평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자기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물어보더라도 그거를 되게 진중하게 정확하게 이걸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저분은 믿음직스럽고 일을 해도 너무 잘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자문도 많이 받았었고 나중에 같이 하자고 정말 삼고초려를 하고 집까지 찾아와서 와이프분한테 이런 서비스 하고 싶은데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해가면서 어렵게 어렵게 좀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케터분은 레미콘이라는 서비스를 하셨었어요. 근데 레미콘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이스크림 브랜드인데 제가 이제 가로수길에서 이거 썬더밤이라는 아이스크림 비주얼이나 가게 비주얼을 보고 되게 이 브랜딩을 누가 했을까 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스타트업 커뮤니티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거를 처음 시작했던 초기 멤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브랜딩을 해주고 하면은 정말 소비자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분을 되게 오랫동안 보면서 저희가 서비스 개발하고 1년 후쯤에 마케팅이 필요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함께 팀 멤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팀 멤버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초기에는 그래도 좀 대기업 멤버 위주로 있었다면 뭐 되게 맘시터 초기부터 키우신 분, 또 모드사인을 초기부터 막 시리즈 AP까지 키우신 분, 뭐 이렇게 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추가적으로 모셔서 좀 적은 인원으로도 되게 안정적으로 조금 서비스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비스 이 노팅을 만들기까지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요. 서비스를 만드는 저희들이 일단 타겟 유저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이미 나이도 많고 학생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 MVP를 만들어서 그 저희가 예상하는 유저들에게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 노팅 욕망 버전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모든 기능을 다 넣은 제품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가설과 필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이며 주변에 어떤 노트를 또 제공할 것이며 이런 거를 되게 디자인이나 기능을 완벽하게 하진 않아서 되게 오류가 많은 상태였지만 일단 되는 버전을 다 약간 때려 넣어서 노팅 MVP라는 것을 좀 만들었었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저희는 이제 서포터즈를 오픈을 했었어요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운영을 해서 이제 보통 서포터즈라고 하면 서비스를 홍보하는 단계에서 많이 모집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반대로 저희 서비스 자체를 좀 깊이 있게 써봐주고 정말 여기서 꼭 필요한 기능이 뭔지 이건 정말 필요 없는 게 뭔지를 이 친구들이 직접 사용하고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1기를 운영했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초반이라서 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1차 MVP를 완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완성된 MVP는 이제 한창 코로나가 심할 때라서 이제 온라인 서포터즈를 운영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직접 또 사용하는 그런 사용성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필요 없는 기능들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걸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이 저희 상상 속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너무 필요로 하고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해서 넣어줬던 그 많은 기능들을 생각보다 학생들은 그 사용 저희가 테스트한 기간 동안 전혀 쓰지를 않고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를 이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되게 많았어서 저희는 일단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기능부터 잘 만들고 학생들은 일단 필요한 교재가 있으면
이꼭 필요한 기능이 있고 교재가 있으면 이걸 무조건 쓰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아, 교재를 열심히 가져오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영업은 하고 있었는데 저희 팀 멤버들이 같이 제휴 출판사를 늘리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현재는 220여 개 정도의 이제 교재나 수험서 출판사들이랑 함께 제휴를 하고 있어요. 제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책을 공급받고 계약서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2학기 타겟으로 최근에는 2학기 책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대학교마다에 있는 출판부들하고도 같이 이제 제휴를 맺게 돼서 뭐 다음 학기부터는 각 학교에 있는 출판부에서 나온 그런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나 이런 것도 함께 서비스를 시작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뭐 처음에 투자를 해주셨던 프라이머나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멘처스에서도 투자를 해주셨고 저희가 뭐그 도서 분야에서 앱스토어 2위를 두번 정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거 되게 저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애플에서 오늘의 앱으로 저희를 선정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에서 선정할 때 되게 까다롭게 선정한다고 들었어요. 뭐 되게 사용성, 뭐 유저, 디자인 이런 걸 되게 많이 다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걸 선정을 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되게 잘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었구나. 좀 이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초기 서비스임에도 앱스토어 메인에 계속 여러 가지 주제로 저희를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저희가 1년이 됐더라고요, 서비스가. 현재는 다운로드 한 9만 건 정도 되고, MAU가 한 달에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이 15,00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다 무르익은 회사는 아니고, 이제 앞으로 되게 갈 길이 많은 회사인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은 B2C 대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자도서관으로 확대를 해서 B2B로 사람들이 조금 더뭐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라도 학교에서 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중기부에서 하는 팁스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고도화된 솔루션을 이제 해외에도 이제 판매를 하는 식으로 B2B 공급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좀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샷트 대표 이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